예, 안녕하십니까. 오픈 플랫폼 개발자 커뮤니티의 송상효입니다. 오늘은 파스타 전문기업 확인제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스타 기반 생태계가 잘 이루어져야 지금까지 만들어진 이 파스타가 잘 쓰여지고 발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이 파스타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함께 만들고 발전해 나가는 개발자들이 중심이 되고요. 여기에 함께 만들어가는 플랫폼 서비스와 기술 전문 기업이 함께 해야 많은 곳에서 쓰여지고 발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 기업 육성 추진 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 기업, 개발자, 수요자의 단계적인 육성이 추진되어야 됩니다. 이런 단계적 추진 육성을 위해서 그동안 파스타 레이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기본적인 기업들을 발굴해서 지금 함께 하고 있고요. 다음 단계로는 파스타 골드 프로그램. 파스타 골드 프로그램은 조금 더 나은 단계로 실질적인 수익 창출을 할수 있는 단계로 나가실 거고요. 오픈소스 사례나 수익 창출을 통해서 이때까지 레디 기업들과 함께 리딩할 수 있는 기업들이 선발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음 단계로 나간 골드 기업들은 조금 더 발전된 단계로 플래티넘 단계로 넘어가게 돼 있는데요. 여기가 되면은 전략적 협력 단계를 통해 가지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적극 쓰여질 수 있는 파스타가 될수 있도록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파스타 전문 기업으로 구분되어 있는 첫 번째 단계인 레디는 전문 사업 부분과 전문가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전문 사업 부분은 파스타 유관 사업을 했던 기업들을 선정을 했고요. 파스타 전문가 부분은 파스타 전문가를 5인 이상 보유한 기업을 중심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파스타 골드 프로그램인데, 이런 레디 프로그램이 그동안 진행된 이후에 파스타 레이디를 2년 이상 유지한 기업들을 통해서 진단 프로그램을 통해서 평가를 반영해서 선발을 하게 될 거고요. 여기에는 기술 지원 인력이 10명 이상 확보된 기업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파스타 플래티넘 골드 쪽 관련된 전문 기업을 선정을 할 건데요. 요거는 조금 더 준비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파스타 골드 프로그램을 3년 이상 유지한 기업을 중심으로 선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파스타 전문 기업의 인증 현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총 22개의 파스타 레디 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초기 함께 개발을 했던 기업들을 중심으로 선발이 됐습니다만, 현재는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함께 기술 지원하는 다양한 오픈소스 기업, 활용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많은 기업들이 레디 기업에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파스타 전문 기업들을 선발하는 것으로서 만족되는 게 아니라, 이런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파스타를 활용하고 쓰여지는데 만족한지,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서 이런 조사를 연 1회 제공을 할 거고요. 다음에는 이 파스타를 쓰면서 성공하고 실패했던 사례들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가이드를 마련해서 이런 전문 기업들이 조금 더 많은 사례를 통해서 지원을 할수 있는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스타 전문 기업을 양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은 현재 전문 기업에서 구축 사례들을 조금 진단을 해서 시사점을 도출을 해서 조금 더 나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기관에서 파스타가 쓰여지고 있는데, 파스타 자체의 문제보다는 파스타와 연계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구축 사례를 통해 가지고 발생한 문제점을 사례로서 발굴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점을 통해서 가이드라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함으로써 조금 더 나은 파스타 전문 기업의 교육과 인프라, 커리큘럼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 기업 확대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년까지는
파스타 레디 프로그램에 선발을 많이 했는데요. 2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골드 파트너에 대한 선정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내년에는 파스타 골드를 시행할 수 있는 준비를 상반기에 전문기업 단계부터 하반기에 상세 안내들을 시작을 해서 내년에는 파스타 골드 파트너가 이 자리에서 선정되고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전문가 서비스에 대한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요. 하반기에는 그 확인 서비스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그 내년에는 골드와 그다음에 플래티넘 선정 기업들을 선정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이 자리에서 이렇게 파스타 전문기업 확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파스타에 대한 이야기들이 긍정적인 얘기도 많고 부정적인 얘기도 많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얘기보다는 긍정적인 얘기들을 더 많이 듣게 하려면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스타는 혼자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내에 있는 많은 개발자들과 기업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한국이 만들어내는 글로벌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가장 발전해야 될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기업과 개발자들이 함께 얼마나 그 잘 만들어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지적이 조금 더 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계속 쓰여져서 우리나라의 파스타가 글로벌의 경쟁력 있는 프로젝트로 정부의 핵심 기술로서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